탐자 특별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남자들의 타오르는 열정과 패기를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오실게요. 첫 번째 작품은 상남자들의 깨톡 컬렉션입니다. 그들의 거칠고 대담한 일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근육반 물살 반이야. 오빠 바빠요? 어. 밥은 먹었어요? 어. 키보드를 한 번 이상 누르지 않았어. 네, 이동하실게요. 저녁을 앞두고 매우 들뜬 박광수 씨. 그는 말년 휴가에 화려한 저녁물을 쓰고 맙니다. 멋있지 않냐, 너? 멋있는데. 그는 결국 저녁 일주일을 앞두고 영창에 끌려가게 됐고 3개월의 원치 않는 군 생활을 더 해야만 했습니다. 네, 이동하실게요. 스킨을 바르는 행위는 자신의 남자다움을 증명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세안 후 얼굴이 많이 당겼던 김혜성 씨. 잘 생긴. 그는 스킨의 권장 사용량을 비웃듯 스킨통에 반을 다 써버렸고 그는 드디어 남자다워졌다며 우쭐해했습니다. 싸대기를 호되게 맞춘 줄 알았어. 이동하실게요. 상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분노의 양치질. 일주일에 한 번씩 칫솔을 바꿔야 할 만큼 엄청난 벌어짐을 자랑합니다. 저건... 분노의 양치질의 선구자인 차인표 씨보다 더 빠른 속도를 자랑했던 김혜성 씨. 그의 속도는 전동 칫솔보다 더 빨랐다고 합니다. 잇몸에선 피가 철철 흘렀을 것 같아. 저건 설마 파라솔? 갑작스런 소나기에 비를 피해했던 상남자 박광수 씨. 그때 편의점 파라솔을 발견. 드디어 자신의 남자다움에 어울리는 우산을 찾았다며 한 손으로 뽑아 비를 피했다고 합니다. 저 버들이. 어머머, 우박을 맞아도 거뜬하겠어. 몇 점이나 나온 거야? 여자에게 멋지게 한 방을 보여주고 싶었던 김혜성 씨. 야, 어디까지 가? 이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던 그는 도움닫기를 해가며 펀치를 날렸지만 결국 주먹에서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야, 너 피나? 피 많이 나네. 야, 너 정형외과 한번 가봐라! 보너스 한 판은 어림도 없었어. 네, 이동하실게요. 쩍벌난 박광수 씨의 바지입니다. 어우! 어우, 야!
다리 좀 오므려주시면 안 돼요? 그 남자가 어떻게 참하게 다리를 오므리고 있어요? 예? 다리를 오므리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그는 거침없이 쩍벌을 행하였고 결국 버스 승객들에게 빨간색 앞트임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동하실게요. 남자는 자고로 길을 묻지 않는다며 내비게이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디 여자가 길을 안내하느냐고 다그칩니다. 그것은 상남자의 길부심이었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아, 내가 더 잘한다니까 좀.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아, 여기가 지름길이야, 지름길.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아!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닥쳐!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야!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아우! 닥쳐!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아우! 뭘 이탈해! 뭘 이탈해! 내가 가는 길이 맞는데 뭘 이탈! 내가 여자친구였으면 달리는 차 안에서 내렸을 거야. 네, 이동하시겠습니다. 최민수방? 이번 전시회의 마지막 관람은 상남자 체험관으로 상남자들의 거칠고 패기 넘치는 스킨십을 직접 체험해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신 후 정해진 위치에 서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들리는 소리야.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왜요? 왜 이러세요? 진짜 어때? 진짜. 엄마.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넌 내 여자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지? 상남자의 이 스킨십. 뭔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날 가질 수 있나 봐.